자, 잘 쉬셨죠? 네, 이제 보조능기 보도록 하죠. 보조능기의 경우는 시험에 참 많이 냈습니다. 기출문제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조능기고,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주무시겠네요. 자, 보조능기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것이 보조능기고, 처음 만들 당시에는 표제부하고 갑부까지만 개설하지, 을군 아직 개설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조능기 사유가 3개가 나온 게 있을 텐데, 사유에서 문제가 3번 나왔어요. 사유의 경우는 처음 나온 것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원시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보조능기 사유인데,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다거나 또는 공유수면 매립시의 경우는 소유권 보조능기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유고요. 두 번째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옵니다. 법원으로부터 여러분, 화의까지 해서 5개 들어와 있지만, 화의는 빼고 그 4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다거나, 또는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하고 주택 임차권, 그 다음에 상가 임차권 들어본 기억은 나시죠? 이 4가지 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합니까? 해서 그 화의 빼고 네 가지 외워 놓으셔야 돼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보조등기를 직권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직권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보조등기 하게 되면 모르나 볼까? 아까 배웠던 건데 기억이 남아 있을려나 모르겠네 지금까지. 직권으로 보조등기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 누구 줘야 돼요? 등기부 정보 누구 줘야 돼요? 소유자주라고 배웠죠? 어떻게 거짓말 되게 잘할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한 경우는 신청한 자가 없으니까 작성하지 않는다고 아까 해놓고선, 아니 밥 먹고 하는데 그것까지 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했던 얘기는 신청한 자가 없잖아요.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정보 작성하지 않고 소유자의 등기관례 통지서만 날라갑니다. 아까 해놓고선 지금 와봤죠? 네. 안 배웠죠, 이거? 배워도 모르니 괜찮아. 똑같은 입장이야. 자, 어쨌든 간에 정보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대신에 소유자에게 뭘 주더라?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나간다 했던 기억 나세요? 예. 자꾸 떠올리면 돼요. 역시 귀로 들으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죠.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고. 근데 우리가 앞서 배울 때 처분자등기라고 칭하는 것은 압류가 있었고, 가압류가 있었고, 가처분이 있었고, 경매개시가 있는데, 이 안에 압류란 말이 있나요? 압류란 말은 없죠. 압류는 직권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 그 위에 꼭대기 박스에 세무서장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소유권 보조 등기를 촉탁해 준 후에 압류를 촉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금 체납에 있어서 미등기 부동산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직권등기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소유권 보조등기를 대신 촉탁해 줍니다. 이건 대위등기 사유예요. 대위등기 사유다 보니까 직권등기가 아니어서 압류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압류까지는 이거 국세징수법상 얘기다 보니까 이건 잘 내지 않은, 이거 네 개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 함으로. 4번에 등기 실행에서 니은번 나온 게그 내용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자등기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의 직권으로, 박스 안에 거 니은번이에요. 보조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명의인 즉 소유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 아까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란 말 나오는데 칠판에서 다 직권으로 보조등기한 이유는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미등기할 목적이죠. 직권으로 보조등기 실행해주고 1순위를 예를 들어서 2순위로 이 중에 하나, 가압류를 끄집어낸 경우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에 요거 하려고 지금 직권으로 보조등기 해줬는데, 그럼 보조등기할 때 납부할 세금 있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금 징수할까 안 할까? 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할 때 세금 납부 안 했기 때문에 압류가 또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낼건 내란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돈을 갚아서 가압류를 말소할 경우에 이 보조등기에도 말소해야 되느냐, 이거 놔둬야 하느냐요. 놔두는 겁니다. 얘 때문에 보조등기 실행을 하긴 했지만, 가압류 말소한다고 해서 보조등기까지 말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기출 문제가 가압류를 말소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실행한 소유권 보조등기도 말소해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 때문에 실행했지만 얘를 말소한다고 얘까지 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결과적으로 세금 내고 다 내고 들어오는 거니까 놔둬야 돼요. 밑에 그게 말소란 말이에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조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향하여진 소유권 보조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그게 차이점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가 규약성 공유 부분의 폐지란 말 나오는데, 집합건물의 규약성 공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실을 공유 부분이란 말 쓰는데,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 등기부를 두긴 두지만 표지부밖에 없습니다. 관리실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는 누구 건물인가요? 입주민 전원거죠. 전원의 소유다 보니까 건물은 따로 있다 보니까 등기부를 따로 두긴 둬요. 근데 표지부만 두지 갑부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등기부가 있었는데 이 관리실을 규약을 폐지한 다음에, 규약은 약속이에요. 규약을 폐지한 다음에 공인 부분을 관리실을 A라는 자에 팔아버리게 되면 이제 관리실이 아니라 A가 돼버렸죠. 등기해줘야겠네요. 건물은 바뀐 게 있나요? 그럼 표지부 가만히 놔두고 여기다가 갑구만 개설한 다음에 A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갑구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A 명의로 소유권 보조등기 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가지고 21에, 22에, 23에 세 번 나왔으니까 요 두 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제한이란 말 나온 제한은 밑에 뒤에 보고 설명 같이 드릴게요. 넘어와서 이제 보조등기 신청할 자격이 토지와 건물 나눠져 있는데 토지의 경우 몇 명이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3명 나와 있고 건물은 4명 나와 있죠. 네, 그 차이점만 잡아 나가신 다음에 세 분 나오면 됩니다. 먼저 나온 게 신청인 파트에서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여기 첫 번째고 오른쪽 보니까 꼭대기에 오른쪽 페이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하단부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고 346페이지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여기 4명이 나와있는데 이 4명이 해당하는 자를 풀어야 됩니다. 보조등기는 단독 신청하라는데 단독 신청할 등기지만 65조에 법조문 65조 규정이 되어있어요. 신청할 자격이 4명이 나옵니다. 크게 아까 1번이 뭐였었어요? 토지대장상, 임야대장상, 건축물대장 나왔었지요? 줄여서 대장상, 줄여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그자의 상속인도 가능하며 그 밖에 포괄승계도 가능하다. 여기 1번 지문이에요. 첫 번째 조문이고 두 번째 경우는 판결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도 가능하며 세 번째가 수용이 있었고 네 번째 나왔던 것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에 따라 붙었는데 이 네 명에 대해서 신청할 자, 신청 못하는 자 이거 가지고 구별할 것이 사실 공부입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남아있지만 이 하얀 거에 해당하는 자가 있고 해당 안 하는 자가 있는 걸 구별할 것이 사실 공부예요. 먼저 이 노란 색깔은 토지입니다. 지금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조등기할 목적이죠? 그럼 처음 하는 등기니까 소유자 입장도 최초가 돼야 될까? 두 번째가 돼야 될까? 최초가 하는 겁니다. 최초 소유자가 보조등기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소유자가 사망했대요. 사망하면 등기 신청할 자격이 없네요. 누가 가라? 상속인이 가는 겁니다. 그럼 상속인 명의, 피상속인 명의? 상속인 자기 명의예요.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경우는 아버지 명의로 보조등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기 명의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포괄승계인가요? 네, 그 포괄승계 두 개가 더 있죠. 회사병하고 포괄유증. 회사병 있는 경우와 포괄유증 받은 경우도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게 두 가지, 그 포괄승계 세 가지 다 등기할 수가 있으므로 묶어버리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해당 안 하는 자 뽑아내자고요. 그럼 최초 소유자 보조등기 할 수 있더라. 그럼 최초가 아니라 이전 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인가요? 아니죠. 그럼 보조등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 받은 사람은 이전 능력하는 거지 보존 능력 보존 능력 아니란 얘기고. 하지만 예외 규정이 단 딱 한 명이 가능합니다. 이전 받은 자이지만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 이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건 토지만입니다. 토지의 경우만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의 경우는 이전 받은 자이지만 책에 다 있어요 안에.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체크만 하시면 돼요.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이지만 보존등기할 자격 인정해 주는 게 특례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규정의 경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 소유, 공유일 당시에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공유는 전원이 전원매매가 원칙이에요. 전원매매가 원칙이지만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전원명의로 보존등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이른의 경우는 전원명의 등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가 없다요. 아까 제가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은 뒤에가 많이 배웁니다. 여기 등기할 수 없다고 나왔죠. 이런 것들이 등기할 수 없는 사유들이다.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면은 이거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외울 게 아니라 책을 많이 보고 듣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1번 정도 풀은 내용인데, 책 보시게 되면 1, 2, 3, 4 나와 있나요? 1번에 보니까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도, 즉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할 수가 있다요. 하지만 두 번째, 최초가 아니라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최초 소유자가 아니네요. 이전받은 자나 그자 이전받은 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한 명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미등기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이전받은 자이지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 설명드린 부분이고, 미등기 토지가 이제 맞아봐야지 상속은 포괄승계죠. 포괄승계 두 개 더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합병하고 포괄 유증받은 경우도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기는 뭐만 나와있어? 회사 합병만 나와있죠. 플러스 써놓을말이 포괄 유증, 포괄 유증받은 경우 직접 등기할 수가 있으므로 4번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는 1인이 전원명이 가능해요? 예, 지분만 할 수 있어요? 안되니까 앞에 343페이지에서 공유지분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부동산의 공유물의 경우 권리자인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요. 지분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1인은 그럼 전원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 가능합니다. 또 부동산 1번은 보존등기 바로 할 수는 없어요. 1번 아까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니까 일부의 보존등기 할 수 없으며, 이중에서 요건 등기할 수 없으니까 나올 거 공유지분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넘어와서 두 번째 나온 규정이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 증명하는 자 나오는데, 그럼 판결할 때 보존등기 할 당시에 누가 보존등기 할 수 있느냐, 판결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여기선 판결은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판결은 다 가능해요. 판결은 다 가능하고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까지 포함을 해서 보존등기할 자격이 인정합니다. 그럼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래서 그 맨 꼭대 판결의 종류는 확인 판결 안 하는 것이 아니며 형성 판결, 이행 변청보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다 포함되고 조서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럼 판결을 또 이겼다는 얘기는 누가 상대방이 되느냐,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것은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상대방의 경우는 지금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존등기할 목적이죠? 소유자 입장도 최초가 돼야 되겠네요. 내가 판결을 받긴 받았는데 최초 소유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보존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보존등기하려면 얘를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상대방인데, 문제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누락이 된 경우가 있더라요. 누락이 된 경우는 이때는 토지는 국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마지막 상대방이 국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는 누구 상대로 간다고요? 국가. 이제 빨강 색깔은 건물인데, 건물의 경우도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조서를 똑같이 포함시키며
상대방 대장상 최초 소유 똑같이 가요.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누락이 있는 경우 토지 누구라고 떠들었어요? 금방 국가죠.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상담에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건축허가 누가 내주나요? 시군, 구청장. 재산세 누가 걷어요? 시군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조사 확인할 권한은 시군구의 고유권에다가 팔레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군구로 가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또는 건축주 상대로 확인 판결로서 등기할 수가 없다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가 상대방이 되므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는 둘로 나눠요. 수용한 경우에 미등기 땅 수용할 수도 있고 등기된 땅 수용할 수도 있더라. 미등기 땅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현재 등기부가 있나요? 없지요. 그럼 수용권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조등기합니다. 등기가 된 땅은 등기부 있죠. 바로 그냥 이전등기해버려요. 수용은 두 번 나옵니다. 지금은 보조등기 배우는 거니까 어떤 땅을 수용했더라, 미등기 땅 수용했다고 이해하시고,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게 되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따로 배워요. 등기는 이전등기하다 보니까 지금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 확인이 따라 붙는데, 요건 어디만 나오는 규정이냐, 건물만 나오는 규정이지 토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또 이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건축물 대장 없는 건축물인데, 그럼 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또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축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토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지적법 옛날에 배울 당시에 우리나라 토지는 해면 위에 전국토의 경우는 반드시 대장을 다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다 위에 있는 걸 토지로 봤죠. 그럼 모든 땅들은 반드시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토지는 대장 없는 땅이 없다 보니까 대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그럼 건물이 대장이 있는 경우는, 대장이 있는 경우는 대장 떼고 가면 돼요. 오케이? 근데 건물은 있는데 대장이 없더라요. 그럼 건물이 있다는 거 확인받으면 등기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시군구 전 확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재산세 누가 뭐가 증상하나요? 재산세 과세권자 시군 구청장이죠. 세법 공부할 때 등기된 건물 재산세 납부해요? 미등기 납부해요? 재산세는 등기된 건물, 미등기 건물 어떤 거 보고 할까? 재산세는 허가받은 건물, 무허 건축물 다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법을 지키든 어기든 그건 나중 문제고, 재산가치로 인정되면 세금은 다 부과가 돼요. 그럼 법을 지키고 건물 진 사람은 자, 세금을 가세하고 법 어긴 사람 세금 걷지 말라 그러면은, 오히려 법을 어긴 사람을 보호하는 걸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법 세금은 다 부과하는 거예요. 법을 지킨 건 나중 안 지킨 건 다 부과하라는 겁니다. 그럼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 주인이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조서가 된 내용이 있는데 그 조서가 된 내용이 이자가 최초 소유권을 확인됐대요. 등기할 수 있다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허가 막 등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구역은 원래 개발이 안 되죠. 관리지역에다 몰래 건물을 졌어요. 무허가 건축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 용도지역이 바뀌다 보니까 도시지역 편입되면서 용도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옛날에 집주를 써는 불법 건축물이지만 용도적 바뀌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불법이 합법이 돼버렸죠.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지 몰래 이제 불법 건축물 막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 밸 때 건축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몰래 건축한 다음에 이걸 배우신 분이 머리 좋으신 양반이 나 등기하러 간대요. 그래서 건물 어디다 지내니까 그림 밸 때렸대. 그럼 그림 밸 때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행 강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건물 철거하라고. 철거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요. 두 번이. 또 이행강제금 돈 내고 또 철거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대집행 나오는 거예요. 대집행은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건물 철거하러 나와요. 철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죠? 건물 철거하러 오게 되면 불법 건축물들은 벽을 허물질 않아요. 안에 살림살이 있잖아요. 벽 무너뜨리면 다 망가져버리니까 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안방에 딱 와가지고서 천정 이만큼 뚫어놔요.
일명 별이 빛나는 밤을 만들어놔요. 이만큼 뚫어놓고 뻥 뚫렸죠?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싹 허물어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철거하는 거지, 오자마자 벽돌 포크를 한번 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러지 철거하더라 합니다. 그럼 그 철거당하는 거고, 이거는 불법이 뭐가 되는 경우에 합법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다 등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토지학원으로 차이점, 이제 등기 자격인데, 반을 가르셔야 돼요. 반을 갈라서, 위에는 토지, 아래는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을 나눌 수 있는데, 토지의 경우는 주로 나오는 자가 누가 나오느냐, 국가, 국가란 말이 나와요. 국가란 말 나오면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건물은 국가란 말이 안 나오고 시군구, 시군구란 말이 나옵니다. 시군구란 말 팀은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출 문제에 나오기를 다음 중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답은 국가 들어가면 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토지할 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면 답은 거꾸로 시군구가 답이 되기 때문에 엇갈리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판결해 보니까 해당하는 경우는 판결은 아까 어떤 판결이래요? 모든 판결 다락을 했죠. 그래서 1번에 기업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이든 공인용을 분할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은 다 해당합니다. 또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가래요? 국가. 건물은 시군구.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의 경우는 니음어 지금 두 개만 참고하세요.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 받을 수는 없으니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건물도 또 건축허가 명인 상대방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 잡으시면 돼요. 토지는 누구랑 어울리고,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것만 잡고 넘어가시면 차이점 비교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 있는 경우는 등기된 땅은 무슨 등기하시고, 등기된 것은 이전 등기하시고, 미등기 땅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이건 대상이 건물 토지 건물로 한정한다. 토지란 말은 나와서 안 됩니다. 천무서면의 경우 보니까 천무서면은 첨부할 걸 가져갈 게 아니라 첨부하지 않는 걸 기억하세요. 첨부하지 않는 거의 경우는 일단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할 등기죠. 그럼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의무자 없죠? 의무자가 있으면 공동이 되고,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이잖아요. 그럼 의무자가 내야 될 서류,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하고 인감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의무자 낼 것들이니까. 또 앞서 배울 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첫 시간 배웠던 게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 어디 받으실 것? 등기원인. 등기원인.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은 등기원인에 받아라 라고서 오늘 제일 첫 시간 했거든요. 예, 참 시간 많이 흘러갔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보존등기 등기원인이 있다고 배웠어요? 아까? 없다고 배웠으니까 등기원인이 없기 때문에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독이죠. 등기필정보 제출할 필요 없고 인감 가져갈 필요 없다. 두 개 빼보내고 또 하나 나온 것이 아까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서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페이지 278 한번 가보세요. 278 다음 누가 줄은 쳐놓은 게 있을 겁니다. 278 가니까 판결하고 밑에 3번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다 보니까 제3자 허가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고 설명드리고 판결 거꾸로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줄은 쳐있죠 누가? 예, 그럼 줄 쳐있으면 돼요. 자,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이 총론 파트 배운 사항을 잘 들으세요. 앞에 우리 아까 총론 파트 등기별 정보까지 배웠던 거를 뒤에 계속 응용해 써먹는 거예요. 앞에 게 날라가 있으면 뒤에 가면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배울 건 하고 넘어오셔야 돼. 그 총론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뒤에 다 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걸 잡아내야지만 등기법을 잡았단 말 나오니까 어쨌든 보존등기의 경우는 주로 이걸로 물어봐요. 신청할 자격 이거 해당되는 자가 있냐 아니냐 이거는 또 몇 번 들으면 알게 될 거니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에서 보조등기 실행할 당시에는 346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1번이에요. 등기부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는 어디까지 만드느냐, 실판에서 표제부하고 갑부까지 계산하더라. 등기원인이 있대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등기원인과 연호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에 이어지는데, 보조등기 실행한 다음에 법률행위 또 법률규정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를 소유권 이전등기 그럽니다. 밑에 보시니까 이제 가장 많은 게 바로 뭐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가장 많아요. 매매계를 통해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수인의 등기, 권리자 둘이 등기 신청 공동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신청 정보의 경우는 말 그대로 원인은 구체적인 계약 매매가 될 것이고, 원인일자는 매매 계획일자가 되고, 아까 매매가 원인일 경우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셔라.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실 것 기억나세요? 네, 그럼 거래가액 등기하면 되는 거니까 배운 내용이고, 첨부정보 생략합니다. 밑에 등기 실행인데, 그럼 이전등기 갑부로 갈까 을구로 갈까? 갑부로 가겠죠. 조등기인가요? 보기등기인가요? 조등기. 그럼 조등기를 이렇게 옛날 사항을 지울까 놔둘까? 보기 승낙받아 보기 주말이어서 보기등기 지우게 되고 주등기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옛날 주인 지우지 않습니다. 왜? 주등기 방식이니까. 아까 보기등기는 지우고 조등기는 지우지 않는다 그랬었죠. 나이트 언제 물 좋더라? 주말에. 나이트 가는 이유는 보기 심추러 가야 돼. 조용히 몰라가자, 승낙 받고 가자. 그래서 승낙 받아서 보기 주말이니까 보기등기는 지우고 주등기 지우지 않기 때문에 이전등기는 전 옛날 주인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인데, 상속이란 것은 피상속인 사망한 다음에 상속인이 물려받을 상속이라 말씀입니다. 상속은 등기해야 주인 바뀌어요? 안 해도 주인 바뀌죠? 그럼 등기는 언제 하면 돼요? 팔달함을보다도 처분할 때. 언제라고요? 처분할 때.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 팔아먹는 것도 처분인가요? 네. 그럼 전세권 등기도 처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저당권도 처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지상권도 처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법 그만 개정하시고 다 처분이에요. 뭐라고요? 다 처분이라고. 처분행위가 뭐라고 배웠어요? 처분행위란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를 처분행위라 하고, 이행이 남지 않는 행위를 채권행위라 한다.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소유권 물권인가요? 네. 지상권 물권이에요? 네. 전세권 물권이에요? 네. 저당권 물권인가요? 네. 다 처분행위에요. 역시 팔아먹는 게 처분인데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물권은 다 처분행위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 저당 잡힐 때에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처분의 뜻이 광범위에요. 생각보다 민법 공부 다시 하세요. 민법 공부가 지금 6월달까지 돼야 돼.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5월달 안에 1차 공부하면 잡혀야 된다고. 그 잡혀야지 2차 공부 들어가서 7월 8월 9월 10월 2차 공부에 다 동반 합격하는 거지, 2차 공부가 1차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2차 포기한단 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여유 있다 할지라도 여유 있을 때 민법 공부 붙들고 실험하세요. 모든 과목의 바탕이 민법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다 민법 배워요. 좀 있으면은 민법 나온다고 여기 책에. 좀 기다리시라고. 자, 상속이 그 뜻이고 유형은 따로 배울 것이고요. 신청인의 경우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죠. 단독 신청할 등기고, 2번은 안 보셔도 되고, 3번의 경우 상속 지분이라 말 나와 있는데, 아까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상속인 여러 명일 경우에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인 반면에 상속인 중 1인은 전원명의 등기할 수는 있지만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속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방 써드릴 때 여기서 공유자 중 1인은 전원명의 가능해요? 지분은 안 되죠? 상속을 여러 명이 같이 받은 경우도 공동 상속재산은 공유예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공동 상속재산 소유권 뭐라고요?
공유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일에는 전원명이 가능하되 지분은 안 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후 그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게 뭘까? 세 글자로 줄여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 등기하기 전에 상속인 한 사람이 또다시 사망했대요. 오케이, 줄초상 난 경우죠. 줄 초상이 난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누가 받았어요? 아버지. 근데 등기 전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상속이 두 번 일어난 거죠. 그걸 등기 건수 두 건으로 따로따로 신청해야 되느냐,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 있느냐요.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다요. 그러면 신청서에다가 순차로 상속인 적은 다음에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과정이다 보니까 줄초상이 난 경우는 순차로 등기할 걸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요. 이해 갔어요? 옆에 써도 되게 줄초상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떠들은 내용, 상속은 단독인가요? 상속인 1인이 전원명이 가능해요? 지분은 가능해요? 안 되죠? 이거 넣으면 누가 틀릴까? 이걸 넣으면 누가 틀리겠느냐예요.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는 것은 밑에 신청할 때 협의분할 나온 게 있을 겁니다. 협의분할. 협의분할에 따라 보는데 상속등기하기 전도 있고 오른 상속등기 실행한 후도 있어요. 전과 후에 어떤 등기 실행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지금 문제는. 그럼 상속등기 실행하게 되면 이제 협의분할을 할 텐데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 상속등기를 하기 전도 있고 후도 있더라요. 상속등기하기 전에 협의분할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고 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상속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틀린 게 있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고 소유자고 A, B 둘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집이 2억짜리로 가정했을 경우에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들어가겠죠. 상속은 A, B가 똑같이 받으면 되겠네요. 1억 받으면 돼요. 그럼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가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같이 받았는데 등기하기 전에 협의를 해요. 협의해서 A가 2억을 다 갖기로 했고 B가 포기했습니다. 그럼 등기 전에 협의한 거죠. 이때는 단독으로 받았네 상속을. 누가? A가 이때는 2순위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바로 실행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단독 상속 등기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등기 상속 등기 전에 협의분할한 경우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것이고. 그럼 상속이랑 똑같네 저거랑. 뭐 문제될 게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상속 등기 끝난 이후에 협의분할한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상속을 누가 받았나요? AB가 1억씩 받았죠. 그럼 이제 2순위로 A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공동 상속 등기 실행한 거예요. 등기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A가 2억을 다 갖기로 했고 B가 포기한 경우, 여기는 상속 등기 끝나기 전, 후에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할 경우에 실행한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2의 보기 1호로 2번 소유권 등기를 경정 등기하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등기한대요? 경전등기 하는 거예요. 이때 소유권을 A 단독 소유로 경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날짜가 어떻게 될 것이냐요. 요거 상속등기인가요? 이때 날짜는 상속개시를 적고 등기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럼 여기도 요건 상속인가요? 공동상속등기. 이거 글씨도 못 읽나봐 이제는. 자, 공동상속이죠? 근데 이것도 언제 쓸까? 상속? 이거 써먹었어요 여기다가. 나중에 협의한 거 아니에요. 이때 또 쓸까 상속 개시를? 안 되니 이때는 협의분할한 거죠. 이때는 협의분할을 적는 거예요. 협의분할을 기재해서 소유권은 어떤 등기 실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문제에서 생기는 겁니다. 소유권 경정 등기 하다 보니까 그 박스에서 상속 등기 전에 협의분할한 경우는 무슨 등기 하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되 끝에 원인일자는 뭘로 기재하고
희생상속이 사망의 짝이지 않다 그 뜻이고, 후에 회분한 경우는 소유권 경정등기야 돼. 날짜는 협의 분할일자니까 이 두 개가 틀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협의 분할은 무슨 등기 하시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 후에 협의 분할은 소유권 경정 등기 하니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내고 들어와요. 문제가 상속은 단독 시청합니다. 누가 틀릴까 그걸. 그래서 지금 이거 비교시키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증. 유증이란 것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권을 증여할 때를 유증 그럽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증은 두 가지로 세분하는데, 하나는 포괄유증이고 또 하나가 특정유증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럼 포괄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해야 주인받기 나요? 등기 안 해도 주인받기 나요? 유증은 등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포괄유증 받은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시 효과 발생하는 것이고, 반대 특정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주인받기는 차이점이에요. 포괄유증은 등기할 필요 없고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21의 기출문제에서 특정유증도 유언자 사망시 물권변동 발생하므로 등기할 필요 없다. 뻔뻔한 거 틀린 말이에요. 등기할 필요 없는 거 뭐만 등기할 필요 없대요? 포괄유증만 등기할 필요 없고, 넘어가시게 되면 효력은 유언은 언제 효과 발생하느냐요. 유언 효력 발생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날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언에 조건 붙일 수가 있고 기한을 붙일 수가 있더라요.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실자가 효력 발생 시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 기한에 붙은 경우 기한 도래일자가 효력 발생 시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죽거든 제 건물 이 10억짜리 건물을 여러분 드리라고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좋아요 나빠요? 그럼 오늘부터 집회 하시겠네. 자, 그럼 집회 제가 떠났다고 가정하면 효과 발생했나요? 예, 그럼 사망한 날 원인일자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유언 남기기를 제가 죽거든 이 건물을 드리시는데, 제가 죽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요번에 시험 합격하면 드리래요. 죽었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해봤지. 그 조건은 조건 성취일날. 반대로 제가 죽거든 이 건물을 드리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드리래요. 그럼 기한이 도래해야 되니까 그때는 기한 도래일자 된다 이 뜻이에요. 원칙은 사망한 날짜 원칙이래.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 원인일자로 바뀝니다. 신청을 보게 되면 신청의 경우는 유증은 무조건 공동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유증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상속이랑 달라요. 유증 유언 집행자 또 상속인의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공동 신청하는데 반대로 유언 집행자 여러 명이 있더라. 제가 이 건물을 누구 주라고 유언 남겼는데 유언 집행해 달라고 한 분, 두 분, 세 분을 선임을 했어요. 유언 집행인을. 그럼 유언대로 등기하려면은 유언 집행인의 과반수 동의해서 해야 돼요. 얼마큼? 그래서 밑에 유언 집행자가 수인을 기억 남아있죠. 일단 얼마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과반수 동의했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별표할 거지. 수증자가 수인의 경우 별표하시는데,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에 원칙 전원이 전원 명의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생기는 겁니다. 상속어 지분받는 게 할 수 있다고 떠들었나요? 상속어 지분받는 게 안 되죠. 유증은 지분받는 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 이런 문제 발생할까? 외울 건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하자고요. 상속인간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잤죠 지금 순간. 자, 상속인간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은 전원명의로 가라는 얘기예요. 서로 아니까. 그럼 같이 가들 자기 지분은 있나요? 그럼 지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피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증을 한 경우에 수증자끼리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알면은 같이 가면 좋은데 서로 모르는 경우는 상속처럼 지분받는 게 어떻게 막아버리게 되면 상대방 알 때까지 평생 등기하지 못한단 말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지금 만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상속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상속인끼리 알면 전원이 가라는 얘기고, 유증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알면 같이 가면 되겠지만 모르는 경우 혼자 갈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유증은 지금만 등기할 수도 있다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 대응에서 원인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등기 원인은 유증이 될 것이고, 원인일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유언자 사망일자 원칙입니다. 아까 유언 이때 발생한다 했으니까 사망일자 원칙이지만, 다만 유증에 조건부 등 경우도 있고 기한부 등 경우도 있네요. 조건부 등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 원인일자로 바뀌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첨부정보 생략하고요, 오른쪽이 등기 절차인데, 등기 절차의 경우 둘로 나눠요. 미등기 부동산 유증받을 수도 있고 등기된 거 받을 수도 있더라. 미등기 받은 게 24회 기출문제, 등기된 것도 24회 기출문제. 24회 두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유증을 많이 냈는데, 미등기 받은 경우는 포괄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 받은 경우도 있어요. 포괄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승계인가요? 그럼 앞서 배울 때 좀 전에 배우기를 보조등기할 자격은 대장성 최초 소유자, 그제 상속인, 포괄승계인 보조등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포괄유증은 직접 수증자 명의로 보조등기가 가능합니다. 요건 이해하겠죠? 그럼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보조등기할 수 있느냐요? 아까 보조등기할 자격은 대장성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승계인까지 가능하니까 특정 승계인, 특정 유증은 보조등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등기하느냐? 대장성 소유자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등기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차이가 지기 때문에 문제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 등기된 거 받은 경우인데,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앞서 배울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매매를 유증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유증이 빠르다 보니까 원칙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럼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상속인들이 모르고 상속등기 실행해버린 경우는, 단 상속등기 실행해버린 경우는 넘겨주라 그랬네요, 유증을. 그럼 실행한 경우에 넘겨줘야겠죠. 그럼 실행한 이등기를 말소하고 넘길 것이냐 말소할 필요가 없느냐, 그냥 넘겨주면 끝나는 거니까 굳이 말소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면 끝나는 것이 과정이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에서 두 번 넣은 것이 이게 24회 문제예요. 유증은 참 많이 냅니다. 문제 기출 문제가 왜 많이 낼까? 유증을 다 이유가 있어요. 많이 내는 이유가, 민법 공부할 때 유증 자세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유증은 모르만 배웠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까지밖에 안 배웠, 그 이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 공적을 공부하지. 민법에서 공부 열심히 한 걸 내면 누가 틀릴까, 이거 다 맞히니까 민법 공부 안 한 부분을 여기서 스스로 건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증 많이 내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유증의 내용이 상속인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등기 각하하느냐 실행하느냐인데, 유류분이 뭘까? 유류분이란 것은, 자 여기 앞에 보시고 두 분이 마침 계시니까 기분 나빠도 참으세요. 두 분 다 누가 언니세요? 어디가 언니? 손가락 이쪽이 언니 같아요? 그러면은 위에 저 제3자 가르쳐줬으니까 그럼 일로 올게요. 그러면 자 여기 언니 맞죠? 네. 제 자 언니예요? 자 저에게는 제게는 처가 있고 첩이 있어요. 아 웃자가는 거 아니라 잘 들으시라고. 자 처와 첩이 있는데, 오케이,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가 제가 사망했습니다. 이 건물 상속 누가 받아요? 처가 받죠. 첩은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난 첩이 더 좋아. 그래서 유증을 남기기를 푸. 자, 이 건물을 첩을 다 저로 유증 남겨버린 경우에
어머나 어머나.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이 첩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 제 천은 길바닥 나앉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당하니까 상속인에게는 법이 인정한 최소한의 지분이 있어요. 그게 유류분이에요. 오케이? 직계 존귀속까지는 자기 상속분에 2분의 1 인정을 해줘요. 형제부터 3분의 1이에요. 그럼 10억짜리 건물일 경우에 배우자니까 얼마? 5억을 찾을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제 갔어요? 좋겠죠? 자, 그럴 경우에 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 이 건물 10억짜리를 첩을 놔주라고 그랬네요. 그럼 10억 안에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를 신청 들어왔을 경우에 유류분이 들어와 있다고 등기를 각하해야 되느냐, 등기 실행해 주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실행해 줍니다. 실행해 주고 유류분 반환청은 나중 문제예요. 그럼 유류분이 침해돼도 등기 각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 갔나요? 옛날에 그래서 몇 년 전지만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옛날 15회관 할 때 얘기니까. 그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에다가 뭐 독지가가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기증을 했습니다. 156억인가 기증을 했는데 등기 다 끝난 이후에 그 기증자의 상속인들이 연대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돌려달라고. 그래서 반 돌려받았어요. 그게 유류분이에요. 그럼 유류분이 침해돼도 등기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유류분이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유류분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의 유류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러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유중의 내용이고, 네 번째가 진정 명예복등기. 진정 명예복등기라는 것은 또 상황 보고 따져가자고요. 실판에서 그랬더니만은 제가 항상 학원에 강의하면 처와 첩을 예를 들어요. 처하고 첩. 그러니까 모학원에서 이렇게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문자로 질문을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는데 전화번호만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누구니 정체를 밝히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산 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여자분들 이름을 못 외워요. 제 핸드폰에 이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저거 됐죠? 그럼 대전첩 이렇게 넣어놓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오늘 대구찜 먹었다. 그럼 울산 대전 대구찜 이렇게 넣어놔야지 내가 기억을 하지. 나는 우리 호빵빵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해놔야지 기억을 하지. 그렇게 죽어도 기억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호빵을 우리는 빠이 가서 먹었거든. 그래서 자 그렇게 넣어놓고 입력하다 보니 나중에 그렇게 떠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죽어도 이름 못 외우겠더라고. 몇 번 안 되시면 이름 외우겠지만 아 너무 많아 이름 외우기는. 본인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되게 친하셨죠. 저 누굽니다. 안녕하시죠. 그럼 누군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한두 명이라야지. 한국 사람 이름이 세 글자네 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쨌든 어떤 사건을 넘어야지 이해가 빨리 떨어져요. 어쨌든 자,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이거 하기 전에 총각일 때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씨앗회사냐 종묘회사 종자회사냐 종자회사 고추씨 팔러 다니고 막 다녔는데 전국의 거래처를 다 외웠어요. 전화번호까지 몇집 안 됐거든. 그래서 다 외웠는데 근데 지금은 못 외우겠더라고. 이게 상황이 지나다 보니까. 어쨌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는 집을 2순위로 을 앞으로 매매계약을 통해 이전인 게 끝났습니다. 다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에 이 등기도 무효냐 유효냐야. 이게 문제예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는 무효일까 유효일까. 가기 전에 매매랑 등기는 지금 실판에서 매매랑 을명의 등기는 하나로 볼 것이냐 별개로 볼 것이냐도 문제예요. 하나의 행위로 볼까 별개로 볼까. 하나 둘 셋. 어떤 걸 말해도 맞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하나다 별개다. 하나 둘 셋. 한 개? 난 한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개로 보는 분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별개로 보는 건 학설 입장이에요. 그럼 매매계약은 계약이죠? 채권계약. 등기는 물권이잖아요. 그럼 매매계약과 등기는 구별할 수 있으니까 채권행위 물권행위 따로따로 보자라고 보는 게 학설 입장이고, 판례 입장은 등기가 왜 넘어갔느냐,
매매 때는 넘어간 거 아니냐. 매매랑 등기는 하나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매매가 무효라는 얘기는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서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가볍게 복귀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등기부서 누가 주인일지언정 을이 주인일지언정 이맘때가 되면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네. 무슨 소리구나. 민법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막 민법 공부는 어디로 열심히 하실 거예요? 물권 계약법이에요. 먼저 거기들이 파야지 60이 넘어가고 70이 나오는 거예요. 총집 붙들고 네가 대리 내가 대리 싸워봐야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열심히 보셔라. 물권법 계약법을 들이 파야 돼요. 그걸 거기를 파서 잡아놔야지만 70이 휘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권법 계약법은 그나마 좀 쉬워요.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구별하면 되니까. 근데 총칙은 정신없잖아요. 가불병에 3자 나오고 4자까지 나오면서 막 대리에다가 막 저승사자 막 나오고 막 난리 아니죠? 4자가 저승사자 아닌가? 대리 배웠고 4자랑 배웠잖아요. 의사결정할 권한이 대리에게 있으면 대리고 본인이 결정하면 4자다. 그 4자가 저승사자예요. 왜 저승사자? 신분권이 저승사자죠? 4자. 그 저승사자 누구 신분권? 염라대왕 신분권이에요. 죽을 놈 잡아와. 그럼 제가 잡으러 갔다 오는 게 사자예요. 잘못 잡아오면 어떻게 다시 살려보내주잖아. 그래서 짜라란 전세를 고향 안 봤어요? 근데 갑자기 염라대왕이 그러잖아요. 너 왜 왔니? 얘가 데려왔는데요. 너 아니야 뒷집이야. 그래서 다시 환생시켜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사결정하고 나니 사자에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막 정신없이 배우면 정신없으니까 물건 계약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얘가 무효면 얘도 무효입니다. 그럼 누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은 을이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이 그럼 등기도 찾아와야겠네요. 그럼 갑이 등기를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효등기는 말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얘를 지워버리면 돼요. 지우면 누가 소유자? 갑이 주인 되겠죠. 지워서 찾아가라고 원칙이에요. 근데 지우지 않고 을로부터 다시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수도 있다요.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이걸 안 지우지 않고 반대로 1, 2, 3순위로 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해도 상관이 없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케이? 네. 지워도 갑이고 이전등기해도 갑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 갑이 진정한 주인인가요? 네. 그럼 진정한 주인이 등기를 찾아오려고 등기를 다른 말로 명의를 회복하려고 무슨 등기 실행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다 보니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요 등기를 통해서 갑이 소유권 찾아오겠네. 등기를 취득하는 자 갑이니까 등기 권리자 갑이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있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은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지만 반대로 을이 등기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때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단독 시정할 수도 있고요. 또 갑이 등기하러 가다 넘어져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 보니까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 돼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시정할 수도 있고 권리자가 사망할 때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교재에서 의해서 등기부상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의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지만 무권리자 명의 등기로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취하는 것을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까지 갔어요? 네, 그건 넘어가게 되면 이제 2번 생략하고 3 인정 필요성 안 보셔도 돼요. 안 나오니까. 신청할 경우 1번 판결, 2번 공동, 3번 상속이 나와있죠. 2번 공동이 원칙이에요. 위에 1번이 원칙이 아니라 공동이 원칙이 돼 판결이 예외 규정, 상속이 또 예외가 되는 겁니다. 실판에서는 이 순서가 이거죠. 판결, 공동, 상속인. 근데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에요. 신청 정보의 기록상 여기도 중요한데 신청정보에 적을 당시에 등기 목적은 뭐로 적느냐?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고 당연한 얘기고 원인이 뭐냐요?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 됩니다. 뭐라고요?
진정명예복인데 중요한 말이 숨어 있어요. 잘 보세요. 실제로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는 이게 백이에요. 이건 다 허당이고 시험은 이걸 내, 여기서 이걸 내고 들어오는데 이걸 잡아야 돼. 실제로 원인이 없어요. 이걸 잡아내 답이 떨어져요. 왜 그런가 보자고. 갑과 을이 매매계를 통해 집을 팔았어요. 팔아서 갑의 소유권이 매매계를 통해서 을에게 넘어갔죠. 매매계가 무효다 유효다? 무효. 무효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과 없다는 얘기는 아무런 것도 없네. 그럼 다시 갑의 소유권 찾아오려고 둘이 기역체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실제로 원인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원인이 없으니까 등기 원인 일자를 적을 수가 있을까?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올 말,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할 거,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그럼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을 제출할 필요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지금 첨부하지 않는다. 농지취득세 지금 첨부하지 않는다. 거민도 받을 필요 없다. 이게 다 필요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재 보시니까 오른쪽에 첨부정보에서 아닌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토지거래가 지금 가져온대요. 안 가져가죠? 농지취득세 증명 안 가져갑니다. 거민도 받을 필요 없다. 등기원인 정보는 안 나와요. 거기 세 개 위주로 받으셔야 돼요. 또 등기원인 일자 기재한대요. 안 적죠?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왼쪽 페이지 밑에 등기원인에서 원인 진정 명예회복이라고 적는다. 이 경우 새로운 등기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만한 등기원인이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원인 일자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잡아내야지만 왜 원인 일자가 없는지, 왜 오른쪽에 나가서 허가증, 농지취득자의 증명, 거민 다 받을 필요 없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진정명예회복 등기고 실행할 땐 당연히 갑구로 갑니다. 갑구로 가되 원인만 진정명예회복 기재하지 논의를 적지 않는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토지 수용은 잠시 쉬신 다음에 다시 갈게요.